어제까지 기업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3분기 시작입니다. 3분기에 증권사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고 있을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좀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소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뭐 오늘 아침에 잠깐 뭐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제가 아마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그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12억 원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아마 시장 예상치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47%나 아주 상회를 했고요. 수익성은 27%로 2013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후공정 투자에 따른 마커의 성장이라든지 DRAM 수율을 위한 레이저 애널링 등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전망대로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성의 배경은 믹스 개선, 그러니까 하이엔드 마크라든지 UV 레이저 드릴,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등과 같은 하이엔드 관련된 제품들이 믹스가 개선되면서 외형 성장이 따라오고 여기에 따른 레버리지의 확대로 추정이 됩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예상을 상회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해서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약 4,1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83억 원으로 전년비 영업이익이 129% 급증할 것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증가, 그리고 4분기에는 PCB향 장비 호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출액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이익도 상당히 여기에 따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비중이 소폭 증가 또는 통상 진행되는 4분기에 보수적 회계 처리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꺾이지 않고 올라온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3D 패키지에 따른 드릴과 커터 등의 초미세 가공 장비에 따른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 마커 역시 고사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다이싱의 국내 국산화 수혜도 2021년 말부터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장비도 국산화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오 테크닉스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부분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뭐 가격이 지금 11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밴드 하단을 형성하다가 어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소 올라왔지만 눌림목 구간에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요. 밸류에이션 적용 시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최근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어제 보니까 좀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일단 매수할 수 있는 이 가격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뭐 11만 원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기본적인 뭐 바닥에 대해서는 지금 11만 5천 원 자리 정도가 최근에 분봉상에 120분봉상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깨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12만 원 정도부터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눌림목 구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물론 뭐 주가란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상향 그림을 바라본다면 뭐 살 수 있는 금액은 빠지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10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매 라인을 적용드리고요. 기본적인 중심선, 그러니까 120분봉상의 그 평균 중심선이 되는 자리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눌림목 구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